시끄러워. 시끄러워 죽겠어. 시끄럽고, 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를 낳네. 응? 자식이 아니고 왼수를 낳았다 그래.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르게 큰게 아니고, 이 아들은 사고뭉치야, 사고뭉치. 근심만 주는 자손이란 얘기야.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웃음을 주는 자손이 아니라 근심만 주고.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관제가 너무 많이 꼈어. 평생에 얘 들락날락 들락날락 하고 살아야 될 자손이라는 거지. 어? 이런 자손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엄마. 그리고 엄마 말이나 부모 말을 듣지 않아. 그리고 거짓말도 애가. 맞아. 어? 대답을 하세요.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그죠? 네. 거짓말을 이 가책 없이 한다고. 맞아. 근데 애 자체가 아주 못 대처먹고, 어? 막그 심성이 아주 독하고 이런 애는 아니야. 어? 그러지는 않아. 그러지는 않는데, 이애 사주팔자가, 어? 참 이렇게 인간 풍파 이런 거 겪고 살으라는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서 주변에 휩싸여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말하자면. 이 대가리가 못 돼. 꼬랑지밖에 안 돼. 얘는. 어? 꼬랑지도 안 되는 게 의리 찾고. 이래가면서 그래. 얘 교도소 갔다 왔죠. 근데 교도소를 가서 얘가 예를 들어서 돈 욕심도 있고, 그치? 돈 욕심도 있고, 누가 뭐를, 좋은 걸 갖고 있으면 자기도 가져야 되고, 지가 노력하는 건 없고, 욕심만 많아. 근데 할줄 아는 게 없어, 이 자손이. 맞아요. 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야. 응? 도둑놈이다, 그래, 도둑놈. 에? 엄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도둑놈이다, 그런다고. 얘가 무슨 강간범이 됐든, 응? 사람을 강도 막 이런 게 아니라 도둑놈. 잡도둑놈. 응? 뭐 도둑도 큰 도둑이 있고 그렇잖아. 근데 그 잡도둑놈. 그치? 앉아갖고 머리 써갖고 지그이 배우지 못한 머리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가지고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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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면서 이 애가 그런단 엄마한테는 왼수죠, 왼수. 근데 엄마 중요한 거는 얘 교도소 갔다 나왔죠. 또 간다는 소리가 또 나와요. 또 간다는 소리가 또 나와. 근데 자. 어차피 얘가 그런다고 차라리 얘가 뭐를 뭐 크게 해서 지 저기를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없다고요. 미천 없이 그런 짓을 한다고요. 지한테 지가, 뭐 먹고 살고 할 그런 게 아니다고. 그러니까 잡도둑이란 소리가 나온다고. 사주가 크게 저기 할 애가 아니다고. 그러니 얘를 가둬놓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엄마가 가다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엄마 안 속이면 다행인 거고, 엄마 안 속이면 다행이다고. 차라리 엄마한테 이래저래하다고 말을 하고. 근데 또 엄마가 또얘 아들이 뭘 원하면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입장이 엄마가, 그럼 이렇게 이렇게라도 네가 살아라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또못 돼. 그쵸? 그래 놓으니까 부모한테 바라는 걸 부모가 해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 얘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 거야, 잡도둑. 근데 한번 도둑은요, 죽을 때까지 도둑이다 그랬어요. 응? 한번 도둑은, 이 정가도 보면, 도둑놈 정가가 제일 많다는 거지. 한번 나면은 와서 고쳐야 되는데, 그걸 못 해요. 그걸 못하고, 응? 또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나이가 지금 이 아이가 어린 나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가면 안 돼요, 선생님, 진짜로. 당연히 가면 안 되겠죠. 정말요.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얘가 그래. 그리고 친구를 잘못 만났다 소리가 나와요. 아는 애들이 거의 다 그죠?
제 친구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죠. 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섞어서 난 교도소에 다 교도소 있다고? 있어요. 교도소에 있다고 아는 친구들이 다 도둑질해서 들어갔어? 어? 애들. 커봐. 벨레랑 솔리가 거기 있어요. 응?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어떤 일을 가지고 엄마가 방에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집에다 가둬놓을 수도 없고 또 니 취직하라면 취직도 못하지. 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집 나와서 이제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집에서 잠만 응. 밤에는 뭐 그렇게 하는지 밤에 도둑질하려고 연구하겠죠. 나간다고 하면 어디 다니? 엄마 뭐 운동하고 올게 뭐 가라고 좀 쏘고 올게 그러면서 나가요. 그럼 저는 그냥 이제 시간 되면 저는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러면 이제 눈뜨면 뭐 4시, 5시 정도 돼요. 그러면 보면은 들어와서 자고 있어요. 언제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그때 보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머리 깎고 씻고 뭐, 청소하고, 이제 병원을 가든지 뭐, 얘 볼일 봐야 될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얘 자는 거 보고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들어올 때 아이스크림하고 과자 샀어. 지금 문자 가지고 왔어. 지금 하는 게 없으니까 계속 핸드폰을 대놓고 이렇게 그 궁리를 하는 거예요. 또 뭔가. 그렇게 하고는 여기다가 10만 원을 끼워놨더니 없어졌어. 이렇게 엄마 돈도 훔쳐갖고. 그러니까 엄마 거도 훔쳐가고 너네 거도 훔치고. 얘가 교도소에 있는 날은 제가 마음 물론 얘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나갔다 와도 뭐 그냥 뭐 신경 안 써. 돈이고 통장이고 뭐 아무데나 가져도 그대로 있으니까 화냈는데 얘가 오고부터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30만 원, 50만 원막 있던 곳이 지금은 부족해. 돈이 부족해. 맨 육류만 좋아해가지고 삼겹살 좀 구워달라 그냥 뭐 통닭 시켜달라 피자 그 적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응? 갖다 버리고 싶어? 아니 버린 것보다도 나 아빠가 저기가 그 아는 사람이 육각만 뭘 하는 게 있는데 거기 취직시키려고? 거기 가서 거기 그집 도둑질까지 하면 어떡하려고? 소개시켜준 아빠 얼굴이 뭐가 되라고? 에이, 그렇게 뭐 어머. 안 하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안 하겠죠. 엄마가 생각했는데. 그죠? 어? 근데 그렇게까지 걔가 어떤 돈을 보고 하면은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어? 돈에 홀린다는 거죠. 돈에 홀겨서 아버지 입장이나 엄마 입장이나를 생각을 못 한다는 게 문제죠. 취직을 해서 그 기술이라도 배우고 하면 지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 기술이 있으면. 응? 그죠? 기술 갖고도 먹고 살잖아. 머리에 뭐든게 없다 하더라도. 기술 갖고 먹고 살수 있는데 이미 몸에 습이 돼 있는 거예요. 고생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도 금요일날 제가 수요일날인가 언제 시골 가자 그랬더니 엄마 시골 언제 갈 거야 언제 갈 거야 지금 기대는 하더라고요.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아빠가 일하고 집에 왔는데 아빠가 수박을 비치는데 나가서 막 거들고 막 그냥 땀을 땀이 얼마나 쏟, 땀이 막 머리에서 막 떨어지고, 물이 다 젖고,
청소하고 막 그러고 들어갔더라고. 그럼 엄마 얘를 착한 애, 엄마가 착한 애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살리셔야 되잖아. 얘가 옳은 길로 가고 착하다. 근데 나쁜 친구들을 안 만나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아빠 일을 이제 거들어준다고 했는데 아빠는 이제 지금 당장은 얘가 사회 경험을 1년이라도 쌓고 시골에 와서 정착을 하라 이거예요. 안 돼요, 저. 그건 안 돼요. 그냥 아빠가 데리고서 가르쳐야 돼요. 다른 데 얘가 사회생활을 해서 사회생활을 배우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걔한테 또 어떤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엄마는. 이제 그거는 저희 집 근처가 다 빌라하고 6가구니 한 7, 8분다가 6가구니 있어요. 근데 이제 제지를 저희 잡으면 강내고 하는데 그거가 있는데 얘가 또 그거를 또 그게 맞아요. 제 직장에 맞아요. 그거 하고 싶어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그게 그거를 하고 하다가 이제 그거를 또 하고 지금 당장에 들어와서 하면 좋죠. 그거를 하고 1년이라도 하다가 와라 들어와 아빠 하는 거 보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마침 또 육아공 다니는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면은 전화 한탄대요. 전화하면 그때 나오면 된다고 그러더라고. 엄마가 이때까지 아들 말을 들어서,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들이 이때까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 아이가 약속을 지키거나 그랬다 그러면 어떤 엄마도 얘를 믿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마음뿐이라는 거죠, 지금. 어? 지금 마음. 얘는 윽박지르거나 때리거나 하면 아이, 그렇게는 못, 그러죠. 그렇게 뭐, 더 엄마. 맞을 나이도 아니고, 지금, 맞고 클 나이도 아니고, 얘가, 맞고 클 나이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얘가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얘가 바뀌지는 않죠. 그렇게 해서 절대 바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조금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하다고 봐야 돼요, 이 아들은. 큰일 날래. 손 안전하고 돈을 물어봐요. 그래야 된다고. 이게 지금 모든 거를 엄마가 하려면 얘를 모든 거에서 차단을 시키셔야 돼요. 모든 거를. 그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고, 뭐고, 얘는 아예 연락도 할 수도 없고, 어? 누군가도 만나서도 안 되고, 그냥 완전 차단을 시켜놔야 돼요. 어? 진짜 창살 없는 감옥살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아들은. 응? 그러면은, 지가 그렇게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고 했으면, 그거 징그러워서도 안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걸 못 버린다는 게 문제죠, 그거를. 얘가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이제 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어? 뭐 어떤 가구나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한다고. 그또 어떤 나한테 또 내가 어떤 아쉬움 돈은 써야 되겠고 그죠? 갖고 싶은 건 많고 어 그런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앉아서 물론 어뭐 육가공이 됐든 그런 쪽에 얘가 맞다고 해도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어 뭔가 얘도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고기 손질을 하든 뭐를 하든 또얘 나름대로 그걸 푸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좋아한다는 거고. 딱히 어디 가서 청소 잡일을 해라, 잡부리를 해라.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또 발동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하고 엮이면 안 돼요 진짜로 안 되죠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본 만날에 제가 편지 어떻게 취소한 걸 알고
저기 뭐야, 편지도 그럼 제가 한번 찢어버려. 안 보여줘야지. 걔네들이 편지를 써주고 하는 거는 다 연결고리잖아. 나올 때. 왜냐면은 거기서 또 배워갖고 나온다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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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응. 당연한 거죠. 그래서 또 거기서 배워갖고 오면은 또 그렇게 하자 그러고 또 그런다는 거죠. 응?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살기가 조금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요. 이 아들이, 응? 좀 정신 차려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라는 소리가 나와, 엄마. 얘는 엄마가 얘를 정신을 바로 잡고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난 자식이잖아.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단단히.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 힘들겠다. 그리고 들어오는 관제는 엄마가 막으셔야 된다. 어떤 방법이 됐든, 얘가 관제의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뭔가 놀래야 된다는 거야. 아, 다시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고, 어떤 얘가 각오를 할수 있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절대 이건 안 된다라는 어떤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 네가 착실하게 일하면 되지라고 하는 거는 엄마의 바램이에요. 엄마의 바램이지, 절대 엄마 자식이 이렇게 옳게 가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떨 때는 얘가 참 착하고 순하고 이러다가 어떨 때는 눈이 휙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죠? 눈이 휙 돌아간다고. 휙 돌아가면은 지도 지 감당을 못하고 주체 못해요. 이렇게 눈빛도 변하고 애가. 맞습니다. 그럴 거라고. 그러니 차마 애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진짜 뭐 나쁜 뭐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강도질은 못하지만 그 눈이 한 번씩 휙돌 때마다 얘가 변하는 모습 엄마가 잘 보셔야 되고 그게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얘가 그런단 말이지. 아주 못되고 아주 잔인한 성격이고 얘가 그런다 그러면 내가 엄마한테 어떤 희망적인 얘기를 못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애 자체는 착해. 착해. 착한데 자기 의지가 없어요. 응? 지 의지.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고, 그냥 꽁밥, 꽁돈. 말하자면, 이런 애가 나이 먹으면 뭐 하겠어요, 엄마. 나중에 이제 도박을 하게 되고 할거 아니에요. 노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때 가서는 더 심각해지죠. 이 관제수를 없애야 돼, 엄마. 이 자손한테 있는, 이 관제수를 없애야 얘도 살고 엄마도 살아요. 응? 평생에 관제수가 있으면 들어갔다가 여기 나와서 사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게더 오래 살면 왔다 갔다 지집 난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 나이만 먹어가고 이제 뭐할 거냐고요. 그럼 얘도 막바지에 가겠죠. 막바지에 가면 더 나빠지겠죠, 엄마. 좋아질 수가 없죠. 또더 나쁜 거를 배워갖고 나오는 친구들한테, 또 나쁜 걸 배우겠죠. 그러니 핸드폰에서 보면, 뭐 이런 거 저런 게 많잖아. 그죠? 뭐가 됐든. 그러니 남 대신도 들어가야 되고, 얘는. 사주가. 남 대신. 원래 사고를 치는 놈이 따로 있었다가면 걔 대신도 들어가야 되고. 사주가 그래요. 근데 나이 먹어서 계속 이렇게 되면 이 관제수가 없어야지. 그렇게 되면 엄마 나중에는 그렇게 돼요. 네가 대신 들어가. 돈 얼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애가 마음이 여리니까. 그런 걸 이용을 하는 거죠. 네. 응, 그래 져요. 이제 그건 알겠고요. 선생님, 그럼 이제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좀 봐주시겠어요? 궁합이 왜요? 좋은가 안 좋은가? 정진 말이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네. 엄마는 아빠한테도 상 눌려 살아야 돼요. 저요? 근데 남편은 안 그렇던데요? 제가 웃었대요. 각시가 무섭다고? 엄마는 남편한테 눌려 살아야 돼요.
엄마가 남편을 이기고 살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궁합이, 엄마가 남편을 이겨먹고 살면 남편이 착하니까 그냥 받아주고 사는 거지. 궁합이 나쁘다고 엄마 이혼할 것도 아니면서. 이혼할 거야? 그리고 엄마,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엄마 남자 없어? 아니, 하나 있어요. 있죠? 하나 있어요. 어?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만, 그나마 하나만 있어야지 둘이나 있으려고 그랬어? 하나 있어요. 하나 있는데 뭐 이혼하고 그 남자하고 살고 싶어? 아니요. 근데 왜 남편 냅두고, 남편 저 착실하고 한 사람 냅두고 엄마 바람을 피고 그러셔요? 어? 엄마도 문제가, 아들도 문제가 있지만 엄마도 문제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응? 남편한테 만족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런 게 아닌데. 조금만 뭐 이렇게 챙겨주고 하면은 내 남자 같아? 아니, 응? 왜 남편 두고서 바람을 피시냐고. 왜 그러는 건데? 한번 물어볼게. 왜? 왜 남편 외에 남자를 엄마가 아시는 건데? 그냥 다 따라하겠다. 따분해서? 어? 남편하고는 따분하니까? 엄마 집에서 노시죠? 응. 일안 하시죠, 밖에서? 어디 직장 안 다니시죠? 직장은 안안 다니잖아, 놀잖아. 그죠? 어? 너무 편해서 그렇지. 예? 너무 편하니까 엄마가, 어? 따분해서 남편 놔두고 밖에 남자가 있다. 엄마 이 남자하고 헤어져도 또 다른 남자 만나야 되고. 응. 어? 그래요? 그렇게 뭐 남자는 그렇게 저래서는 안 돼. 또 그래요, 엄마는. 지금? 지금 그 엄마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다 그러면 그 남자하고 어떤 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이 남자하고 빨리 정리를 하셔야지. 정리를 그거는 못 하시겠어? 아니에요. 안 만나려면 안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마세요. 아들도 그러고 있는데 밖에 남편이 불쌍하지 않냐고. 엄마가 바람 피고 할 정도로, 그런 적이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엄마도 뭔가, 마음적인 거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아, 저는 저기 괜찮은데 아들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진짜로 숨을 못 쉬겠어요. 이렇게 숨을 못 쉬겠으면 숨쉴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엄마 바람까지 피고 아들은 그러고 어떻게 해. 아들은 엄마 이거 관제술을 이거 막아야 돼요. 어떻게요가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잖아. 아들은 또 징역 갈 일이 또 있다고. 어? 아들이 있어서 돈이 자꾸 적자가 나서 싫다며. 그 말은 뭐예요? 그냥 차라리 교도소에 있으면 적자는 안 나고 나는 편하다는 얘기 아니냐고. 근데 그렇다는 얘기지.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자식인데. 그리고 옳게 살게 해야죠, 엄마 입장에서. 관제수 또 있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엄마는 또 남편하고의 문제도, 어? 엄마가 조금 마음이, 내가 봤을 때는 엄마도 조금 그래.
자식도 문제지만 엄마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벗으로 만나든 애인으로 만나든 어쨌든 남편이 엄마 바람 피는 거 알아? 어? 몰라? 맨날 집에만 있는 줄 알아? 어? 근데 집에만 있어야지 뭔 시간이 있다고 남자를 밖에서 만나? 네? 이 집에는 암만 해도 조상이 또 미친 조상이 있는 것 같아. 응? 자식 돈 들어놓고, 어? 집안에 기주 돈 들어놓고, 그러는 것 같아, 엄마. 뭐 하세요? 지금 발장난하세요? 어? 웃음이 나오나 보네, 엄마는. 같은 자식을 둔 부모 입장에서, 어? 부모 입장에서, 어? 어떻게 해서든 내 자식이 옳은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건 부모의 책임 아니에요? 그쵸? 응? 그래서 엄마는 어떤 방법이 됐든, 그 미친 조상이 그랬든, 엄마가 그랬든, 아들이 그랬든, 응? 얼른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실 건데? 어떻게 하실 건데? 알았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하실 건데? 교도소 갈일 있으면 갔다 와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사르실 거예요?